네, 이번에는 23번 문제입니다. 단기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 관련해 발생한 지점 다음과 같다. 그죠? 연구 단계, 개발 단계, 기타 나와 있죠. 이때,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금액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모두 비용 처리하죠. 그죠? 예, 개발 단계는 뭐죠? 자산 처리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 300원 하고 300원은 비용 처리하고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600원은 자산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기타 300원 있죠. 그거는 뭐로 해야 될까요? 자문료 이거는 당연히 뭐죠?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따라서 비용 600원, 자산 600원입니다. 그죠? 예. 다음 24번 문제입니다. 투자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투자 부동산은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투자 부동산이 아니다. 맞죠? 이거는 유형 자산입니다. 건물. 최초 인식 후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가 모형과 공정화지 모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모든 투자 부동산에 적용한다. 원가 모형을 적용하는 투자 부동산은 손상 회계를 적용하고 투자 부동산에 대해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공정가치 변동을 발생하여 손익을 발생한 기간에 기타 부가 손익에 반영한다 그랬죠. 투자 부동산에 대한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했을 때 그 비용은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타 부가 손익은 뭐죠? 자본 처리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잘못됐습니다. 25번. 기계장치를 20만에 취득해서 증액보를 삼고 있다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가 다음과 같다 그랬죠.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20만원짜리를 취득했는데 2001년 말에 이랬죠. 그럼 1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감가상각을 해야 되죠. 5년이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1년이 얼마? 4만원이다. 그죠? 그러면 얼마짜리가? 16만원짜리가 장부금액 16만원짜리가 이렇게 변동이 됐다. 즉 말해서 시가와 사용가치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죠? 그 시가는 얼마가 됐다 그랬습니까? 순공정가치는 11만원 된 거고 그리고 사용가치는 9만원 됐다. 이때 시가와 사용가치 중에서 무슨 쪽? 큰 쪽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아니고 이거죠. 그럼 16만원짜리 11만원 되었으니까 마이너스 얼마? 5만원이죠. 손실 5만원입니다. 다음 26번 무형자산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내용연수가 비안정인 무형자산은 상가하지 아니한다. 맞죠?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무형자산의 상가에 관한 재고자산의 장부감액에 포함한다. 제조 과정에 들어간 거는 원가에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죠? 내용연수가 유한한 한정이 있다. 말하면 정해져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 거는 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시작해야 돼. 당연히 상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내용 연수가 유한한 자산의 상가 기간과 상가 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 연도 말에 검토하고 내용 연수가 비한정인 한정이 안 돼 있다. 이런 무형한 내용 연수를 위한 내용 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유한 내용 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정책의 변경이다. 내용 연수의 변경. 잔존가치나 내용연수나 감가 상가의 방법의 변경이 뭐죠? 추정의 변경이죠. 다음 27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250만에 예, 구입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있던 창고를 철거하고 본사 사옥을 건설했다. 이때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묻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가 각각 얼마냐 묻고 있죠. 그죠? 토지는 250만에 취득했습니다. 예. 건물은 얼마인지 없죠. 그죠? 아니, 자리 한번 보세요. 등기수수로 그랬습니다. 토지원가 들어가죠. 그죠? 예. 그리고 취득세 당연히 들어가죠. 원가에 들어가고. 그리고 창고 철거비도 토지원가. 창고 처리 발생한 폐자체 처분 수입이 있었다. 토지에서 마이너스. 본사 사옥 설계비는 건물에 들어가야죠. 그죠? 예. 공사 대금 이것도 건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럼 토지에 들어갈 게 얼마죠? 예. 258만 원에다가
258만 원 맞죠, 그죠? 258만 원인데, 8만 4천 원, 8만 4천 원인데, 8만 3천 원 되겠네. 258만 3천 원 맞네, 그죠? 이건 얼마죠? 172만 3천 원이 되겠네. 토지 2583. 건물 1723. 예, 2번이 정답되겠습니다. 다음, 이번에 28번. 토지와 건물 서로 교환 문제가 나왔습니다. 교환이네, 그죠? 토지와 건물을 서로 교환했답니다. 주고받았다, 그죠? 토지와 건물의 교환이 나왔는데, 토지의 장부 금액은 만 원이고, 토지의 장부는 만 원이고, 토지의 시가, 공정가치죠, 그죠? 공정가치는 13,000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이 건물의 장부는 9,500원이고, 이 건물의 장부는 9,500원이고, 이 건물의 지금 공정가치 시가는 12,600원이랍니다. 예. 네. 이때, 인식할 처분이 얼마냐 묻습니다. 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죠? 예. 자, 보세요. 그러면은, 자, 먼저 우리 두 가지 해볼게요. 보세요. 취득 원가를 이제 나와 볼까요? 토지를 내 거라 합니다. 내 거, 내 장부, 내 거. 우리 한국에서를 우리라 보고 이걸 타인이라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토지에 우리 취득 원가 얼마냐, 뭐죠? 이거 주고 이거 받아왔으니까 결국은 요 시가잖아, 그죠? 내 거 시가 되죠, 그죠? 13,000원. 그죠? 그럼 이때, 그럼 사실 있다 그랬으니까 손익 얼마고 하면 요거잖아, 그죠? 만 원짜리가 13,000원 되었으니까 3,000원 이빠죠, 그죠? 이렇게. 예. 자, 그런데 그 문제가 방에 보면 보세요. 토지의 공정가치가 건물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가 뒷말이 우리가 내 것일까 하는 거는 자, 이 뭐냐 하면은 요걸 자, 전에 제가 또 강의 말씀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들 아마 잊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보세요. 이, 내꺼, 이걸 주고, 이거 내꺼잖아, 그죠? 내꺼 주고, 니꺼 받아왔는데, 우리는 이걸 주고, 이걸 받아왔습니다, 그죠? 그럼 이 건물의 취득원가는 이걸 해야 되는데, 왜 이쪽을 하느냐? 이게 더 사실과 부합된다. 이거는 거짓말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이거보다는 이게 더 사실과 실제 내 장부 금액을 믿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더 신뢰성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보다 더 명백하다 그랬죠. 그죠? 즉 명백하다 하는 거는 신뢰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토지의 공정가치가 요게 공정가치가 이거보다 더 신뢰성이 있다고 그랬으면 맞네 그죠? 13,000원 하면 되고 손익은 요거 차이니까 3,000원 하면 되죠. 만약 이게 더 명백하다면은 요걸 취득을 해야 됩니다. 혹시 문제가 한번 딱 그려 나왔어요. 네. 이게 우리가 항상 내 것일까 하다가 이게 더 명백, 이게 더 실효성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걸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것도 또 하나의 어떤 좀 이래 좀 장난 뭐랄까 장난치다가 뭐랄까 하여튼 문제를 아주 막 교묘하게 문제를 만들었는데 다 해놓고 나서 그죠? 끝에 가서는 이게 더 명백하다 이래버렸거든요. 그죠? 헷갈릴 수 있었죠. 그 명백하다는 것은 뭐죠? 신뢰성이 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지금 답은 이걸 묻잖아요. 그죠? 정답 3,000원입니다. 만약 치던 거 물었다? 13,000원입니다. 아시겠죠? 예, 아래 29번 문제네. 그죠? 요거는 일괄 구입 문제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했다 그랬습니다. 예.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했고 120만 원을 구입했다. 예, 구입했죠, 그죠? 예. 취득일 현재 토지 건물을 처분해서 정부는 다음과 같고, 토지 건물의 공정가치는 120만 원과 30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120만 원 대 30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가 120만 원에 구입했는데, 이 공정가치가 이 토지는 12대, 요거는 3이다, 이 말이죠. 이걸 배분하면은 1대 4네, 5분이니까, 그러면은 건물, 토지와
건물로 구분한다면은 토지에는 5분의 1이 들어가니까 2만 4천 원 되겠고, 건물은 여기 5분의 4가 되니까 9만 6천 원 되겠네, 그죠? 예. 왜냐하면은 120만 주고 샀는데 이 공정가치가 30만 원과 120만 원이다 그랬잖아, 그죠? 그 3대 1로 나눠주니까 1이 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토지와 건물을 나눠줘, 그죠? 동그라미 붙어야 됩니다. 24만 원과 96만 원. 예, 큰 묘로 가야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하나 빠졌네, 그죠? 이렇게. 24만 원대 96만 원입니다. 이 답이 나왔네, 그죠? 예, 각각 얼마고 물었으니 정답, 이게 답이네, 그죠? 예, 나눈 겁니다. 정답 3번입니다. 예, 30번. 천 원짜리 기계를 샀는데, 2-10 슬러시 N60이네,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물건이 도착하면 60일 내에, 요거 60일입니다. 60일 내에 결제를 해야 되는데, 10일 내에 결제해주면 2% 깎아줄게, 이 말이잖아, 그죠? 예. 아시죠, 그죠? 예. 결제일은 60일인데, 10일 내에 결제해주면 2% 깎아주게, 이겁니다. 그러면은, 자, 지득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천 원 주고 샀죠, 그죠? 취득일로부터 5일 내에 지급했으니까 2% 깎아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천 원에서 2%니까 50원이죠. 50원 깎고, 나면은 950원입니다, 그죠? 취득 시에 지출된 기계장치의 운반 및 설치비, 이거는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되겠죠? 사용 이후 제 유지비, 이건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그죠? 이 80원인데? 80원이고, 사용 후에 유지비는 비용 처리해야 되고, 설치 후에 재배치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재배치 과정에서 들어간 원가 얼마? 30원 들어갔네, 그죠? 요것도 포함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얼마죠? 1060원 되겠네, 그죠? 이렇게. 예, 따라서 1060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예, 1060원입니다. 예, 됐죠? 됐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 잘못됐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1000원짜리 기계 장치를 요래 조건 샀잖아요. 여기 50원 아니네, 그죠? 제가 문제를 잘못 봤습니다. 2%니까, 요 2%는 20원이죠, 그죠? 그럼 980원입니다, 그죠? 그렇죠? 980원에서, 예, 운반비 및 설치비가 80원 들어갔죠. 보라스. 사용료 지출비, 요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그 밑에, 아,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설치 이후에, 재배치 과정에서 발생, 이건 설치 이후에 발생, 이거는 비용 처리해야 되죠. 따라서 이 금액만 요래해서 1060원 되어야 되겠네요. 그죠? 예. 답은 맞습니다만 제가 숫자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다음 31번 문제입니다. 현금 10만원 이전 대가로 지급하고 합병했다. 이거는 인식할 영역이 얼마냐 물고 있죠. 그죠? 바로 이겁니다. 예, 물이 이거. 자, 자산과 부채와 자보 한번 해볼까요? 얼마인지. 거기 지금 박스를 한번 보세요. 매출 재권한 자산, 차량 운반구도 자산, 토지도 자산이죠. 그죠? 그럼 자산할게 얼마? 19만 원입니다. 부채할게 얼마죠? 9만 원과 3만 원과 12만 원이죠. 그럼 이 경우에 자본이 얼마죠? 7만 원이죠. 7만 원인데 이걸 얼마 주고 샀다 그랬습니까? 예. 10만 원 지급했다 그랬습니다. 7만 원짜리를 10만 원 주고 샀다. 3만 원 더 줬네. 영업권 3만 원 답이죠. 그죠? 예. 정답 3만 원 답입니다. 32번 문제. 유형자산의 재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렸습니다. 1번. 재평가가 단기간에 수행되며 계속적으로 갱신된다면은 동일한 분류에 속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재평가할 수 없다, 아니죠. 있다 해야 되고,
강가상각 대상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그 자산의 최초 원가를 재평가 금액으로 조정해야 한다. 최초 원가는 뭐죠? 취득 원가죠, 그죠? 그 취득 원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가상각 후에 장부 금액에 대하여 재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을 분류 전체를 재평가한다. 맞죠, 그죠? 어떤 자산을 우리가 재평가할 때는 그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전체를 재분류한다. 정답. 자산의 장부금액의 재평가를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는 재평가 잉여금 잔액이 있더라도 감소 부분만 아니죠. 잉여금이 있으면 뭐 해야 되죠? 상계 처리해야 되죠. 그죠?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산된 재평가 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그랬죠.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예. 다음 33번 문제입니다. 설비자산, 연수학교부를 상관한다. 2만 원 주고 샀네, 그죠? 이걸 만 원 지출했고, 뭐 자산 내용수를 6개월 더 연장하고, 내용 3년을 대충했다. 아, 이 문제 조금, 숫자가 약간 복잡해지겠네요, 그죠? 원가목을 정한다. 처분이익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상당히 좀 약간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은 뭐냐 하면은, 내용 연수가 연장됐죠, 그죠? 내용 연수도 연장됐고, 잔존 내용 연수도 연장됐습니다, 그죠? 예, 일단은, 자, 이 문제는 뭐냐 하면은, 회계 변경 문제에 일단 들어갑니다. 회계 변경을 해서 문제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자, 취득원가 보세요. 잔존가치, 내용연수잖아, 그죠? 제 문제에서 보면은 취득원가는 얼마죠? 2만 원이죠. 잔존가치는 2천 원이죠. 내용연수는 몇 년? 4년이죠. 이걸 무슨 법을 해왔습니까? 연수학계법을 해왔다 이겁니다. 해오다가 2003년 초에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변경했다 그죠? 변경 전이고 요거는 말하면은 회계 변경 문제입니다. 요거는 변경 전이고 이거는 변경 후죠.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에서 의한 감가상각 일단 구해봅시다. 자. 예. 먼저, 1년도 7월 달에 취득했습니다. 그죠? 3년도 초에 그랬죠. 일단은 기간이 얼마 지났습니까? 1년도 7월 달이니까 1년, 2년도 7월 초. 3년도 하니까 1년하고 6개월이래. 그죠?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죠? 약간 복잡해지죠, 그죠? 예. 1년 6개월 지났습니다, 그죠? 1년도 7월달이니까 2년도 7월달, 3년도 초라 그랬으니까, 예, 1년 6개월, 예, 그럼 여기를 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예, 취득원가 2만원, 마이너스 2천원 곱하기 4년이니까 10이죠, 그죠? 예, 10분에. 1년 6개월이니까 1년하고 6개월입니다. 반. 4와 반이니까 요게 반. 12분의 6이 되죠. 그죠? 1.5가 되죠. 4와 1.5니까 5.5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그죠? 예. 아무튼 18,000원에다가 10분의 5.5가 되네요. 얼마죠? 9,900원. 예. 18,000원에다가 하니까 9,900원 나오네, 그죠? 예. 요게 9,900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9,900원 빼고 1년 6개월이니까 1.5를 빼야 되죠, 그죠? 5년, 1년 5년, 1.6개월이니까 빼고. 다음에 보니까 설비자산 만 원을 지출했다. 그래서 이 만 원은 자본 지출이죠. 만 원을 지출함으로써 내용 연수가 6개월 연장했다 그랬습니다. 0.5, 6개월, 0.5죠. 그래서 잔존 내용 연수를 3년으로 추정했다. 이 원래는 2.5, 3, 맞네, 그죠. 3년을 추정했다. 그리고, 예. 잔존가치는 변동이 없다. 그럼 이 취득원가 얼마가 됐죠?
2만 100원이 됐네, 그죠? 이렇게. 자, 방법도 그대로입니다, 그죠? 이것도 연수한 기법이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취득 원가 2만 100원 마이너스 2,000원. 3년이죠.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하니까 6이 됩니다. 그죠? 6분의. 요게 얼마? 첫해 연도잖아. 그죠? 3. 연속이 변동되고 나서 첫해니까. 요게 얼마죠? 18,100원이잖아. 그죠? 요게 18,100원이니까 2분의 1이니까 9,050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자 여기서 여기서 또 묻는 게 또 나옵니다. 그죠? 이걸 15,000에 팔았다 그래. 얼마짜리죠? 자 보세요. 이게 뭐죠? 감가상각비죠. 그죠? 그 이때 장부는 이 금액에서 이걸 빼야 되잖아. 그죠? 예. 요 뺀 요 금액이 뭐죠? 장부죠. 2만 100원에서 요거 뺀 금액. 2만 100원에서 요걸 빼야 되잖아. 그죠? 예. 빼고 나면은 11,050원이네. 그렇죠? 맞죠? 그죠? 11,050원 맞네. 이게 장부 요소 빼니까 이걸 팔았습니다. 얼마에? 15,000에 팔았답니다. 처분. 뭐죠? 좀 복잡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익이 얼마 생겼죠? 빼니까, 예. 빼니까 3,950원 이익이다. 그죠? 3,950원. 예. 아, 여기까지 좀. 근데 뭐, 풀 수는 있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예. 아무튼 이렇게 문제 나왔으면 좀 어려웠습니다. 그죠? 예. 34번 문제입니다. 건물을 샀다가 투자 부동산 그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공정가치 보용입니다. 예. 소리 물었죠. 그죠? 예. 자, 일단은 건물을 얼마에 샀습니까? 20만 원 주고 샀다가 이 건물이 얼마 됐습니까? 21만 원 됐습니다. 그죠? 다시 얼마에 예, 17만 원 됐습니다. 이걸 얼마에 팔았습니까? 예, 19만 5천에 팔았다 그랬네, 그죠? 이렇게 팔았습니다. 자, 보세요. 20만원짜리가 20만원 되었다가, 17만원 되었다가, 요래 팔았습니다. 자, 투자 부동산이 있는데, 공정가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공정가치 모형은 감가상각 안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강상 안 하니까 하잖아, 그죠? 요게 요래 됐다가 요게 요래 됐다. 이 물론 이제 이익이 생겼다가 여기는 손실이 4만 원 생겼다가 다시 또 이익이 생겼다가 요걸 요래 팔아서 이익 얼마? 2만 5천 원 정답. 답이죠, 그죠? 예. 강상 안 한다 하는 것만 알면은 답을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예. 다음 35번입니다. 이번에 상환 의무가 없는 정부 보조금 2,500원을 수령하여 만 원의 영업권 차량을 구입했다 그랬습니다. 자, 정부 보조금은 빼라 그랬죠. 그죠? 무조건 뺀다. 빼고 나면은 만 원짜리 샀지만은 2,500원 빼고 나면 얼마? 7,500원 주고 산 거죠. 사고 나서 증액법으로 상각합니다. 그러면은 잔존가치는 없다. 없고, 내용에서 몇 년? 5년이죠. 그 1년에 얼마? 1,500원이네, 그죠? 예. 그럼, 그게 지금 묻고 있는 게, 감가상각비 얼마냐 물었으니까, 답은 얼마? 1,500원입니다. 그죠? 예. 다음, 이번에, 36번 문제입니다. 아, 36번 문제. 36번 보세요. 아, 이 문제는 예, 36번 문제는 오늘 이제
공사 이익 문제입니다. 그죠? 예, 공사 이익 문제죠. 그죠? 예, 이익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우리가 수업에 나오는 문제니까, 그죠? 예, 일단은 공사 이익 문제를 하는 걸 아시고, 예, 2년도 공사액이 얼마냐 물어봤네요. 그죠? 예, 그러면은, 1년도에 공사, 예, 발생이 20만 원이죠. 그죠? 2년도에 발생 공사 원가는 40만 원입니다. 누적을 해야 되니까 60만 원. 3년도도 누적하면 얼마죠? 90만 원 되죠. 그죠? 뭐 3년은 할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보통 1년도 아니면 2년도 여기 주로 시험에 나오니까. 예. 자, 우리 여기서 바로 문장 구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추가 계약 원가가 여기에 60만 원이고 2년도에 3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80만 원, 총 공사비나 80만 원이고 90만 원이래, 그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1년도 공사 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120만 원 체결했네, 그죠? 그러면 1년도는 빼고 나면 40만 원이 공사 이익이죠? 40만 원 곱하기 총 공사의 분의 실제, 따라서 8분의 1을 하니까 10만 원 공사 이익이 나왔습니다. 2년도 공사에 구해볼게요. 120만 원에서 90만 원 마이너스하고 남아 30만 원이죠. 30만 원 곱하기 9분의 6을 하면 됩니다. 그럼 얼마? 20만 원 되겠네요. 그죠? 누적이니까 전년도 10만 원 빼고 나면 답은 얼마? 10만 원 되겠습니다. 그죠? 예. 다음 37번입니다. 단기 순이익을 감소시키는 거래가 아닌 것 그랬습니다. 그죠? 예. 단기 순이익을 감소시키는 거래가 아닌 것. 거래처 직원 접대 후에 즉시 현금 지출했다. 접대비 지출이다가 죠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그죠? 이익이 감소되겠죠. 감가 상각비도 비용이니까 이익이 감소되고, 피복비도 비용이니까 이익이 감소되고, 급여도 비용이니까 이익이 감소되고,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토지원가에 포함한다는 거나 자산이 증가하는 거죠. 자산이 증가하니까 이거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익이 증가되는 거죠. 다음, 업무용 차량을 취득했고, 이것도 마찬가지. 회계 변경과 관련된 감가상각 문제입니다. 그럼 38번 문제는 우리가 회계 변경에 여도 되고, 뭐, 관련 없습니다. 그죠? 감가상각비 어차피 우리 공부할 거니까. 자, 일단은 변경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 원가는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이고, 내용 연수. 네, 아니죠. 잔존가치부터 먼저 볼게요. 잔존가치는 5만 원이고, 내용 연수는 5년입니다. 변경쟁이죠. 그죠? 예. 연수학계법으로 상가하고 있었다. 이렇습니다. 이 연수학계법이고. 그런데 이 차량에 대해서 예, 변경하였다. 그래서 변경 후에 취득원가. 변경 후에 잔존가치, 변경 후에 내용연수에 의하, 예, 이때, 감가상각비 얼마냐, 이거 묻고 있네요. 그죠?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증액법으로 변경했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요 감가상각비 한번 구해봐야 되죠. 그죠? 그럼 취득원가는 50만 원이고, 잔존가치는 5만 원이고, 곱하기 5년이니까, 1부터 5를 더하면 되죠. 그죠? 1, 2, 3, 4, 5를 더하면 15가 됩니다. 그죠? 합계를 15하고, 15인데, 여기서, 지금, 1년도에 우리가 취득했다가, 예, 하다가 몇 년이 지났습니까? 2년도 초에 그랬습니다. 그죠? 2년도 초에 변경했습니다. 그죠? 그 1년만 바뀌었네요. 그죠? 1년만 바뀌었으니까, 2년도 초라 그랬습니다. 그죠? 예, 따라서 초니까 1년 후니까 5가 되겠네요. 그죠? 5. 1년만 지났으니까 5. 그 이게 얼마? 45만 원에다가
3분의 1이죠. 15만 원이네. 1년 지났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5만 원이고 1년 지났죠. 지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 연수를 3년. 이게 1년이 증가됐네요. 그죠? 3년으로 바뀌었고. 잔존 가치를 2만 원으로 추정했다. 요거 2만 원. 그리고 새로 그러면 지동 얼마? 35만 원이래. 그죠? 이거 얼마고 물었는데, 그죠? 빼고 나누면 되죠? 빼면 한 33만 원 나눠주면 11만 원 되겠네요. 그죠? 정답. 예. 예. 다음, 39번 문제. 손상 문제입니다. 그죠? 이 문제도 우리가 뭐 방금 조금 전에 했던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죠. 그죠? 예. 장부 잔액은, 예. 예. 20만 5천 원이다. 짜리가 열에 맞겠네요. 그죠? 보니까, 예. 예. 장부 금액이, 예. 시가. 공정가치가 15만. 사용가치. 사용가치 얼마죠? 13만 5천 원이고. 그 공정가치가 15만 5천 원인데, 그 팔 때 부대비용이 5천 원 들어간다. 그죠? 그걸 마이너스. 우리가 순공정가치이기 때문에, 순공정가치는 공정가치에서 그 비용을, 비용이 주어지면 빼야 됩니다. 따라서 15만 원이다. 그죠? 요거는 시가. 우리 이거, 공정가치와 실현가치. 공정가치는 시가를 말하고, 실현가치는 판매가치죠. 그죠? 판매가. 그리고 앞에다가 뭐가 붙느냐 하면은, 순공정가치, 순실현가치 나오면은, 여기에다가 비용을 뺀 겁니다. 판매시 비용. 요것도 마찬가지 비용 뺀 거. 요거 우리가 순공정가치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빼고 나니까 5천 원, 15만 원이다. 그죠? 둘 중에 큰 쪽. 요게 요리 된 겁니다. 얼마? 마이너스 7만 5천 원. 예, 40번. 연수학위법입니다. 강과 누계 얼마냐 물어봤네요. 그죠? 예, 이거는 뭐 쉽겠네요. 그죠? 120만 원 주고 샀다. 그 잔존가치는 제로. 대응연수는 5년 15분에 1년도 2년 지났네요. 그죠? 5, 하면 9, 5, 4니까. 예. 8, 9, 72 아닙니까? 예. 10월에 8이 됐네, 그죠? 아, 4월 1일에 샀네. 예. 제가 여기 잘못됐네, 그죠? 보세요. 1, 2, 3. 3, 4, 5, 5년이잖아, 그죠? 15죠. 15인데, 15 맞죠, 그죠? 예, 요거는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문제를 잘 보세요. 4월 1일에 샀습니다. 그리고 2년도 말이니까, 1년하고 9개월이잖아, 그죠? 1년하고 요거 9개월, 15분의 9. 예, 3이 나오잖아요. 5와 3이니까 8이 되네, 그죠? 그러니 8, 8이 64, 64만 원입니다. 그리고 날짜가 4월 1일입니다. 41번, 재평가입니다. 10만 원 주고 샀습니다. 10만 원짜리가, 예, 얼마 됐죠? 18만 원 됐네, 그죠? 아니, 8만 원 됐네. 8만 원 됐다가 13만 원 됐다. 예, 보세요. 예, 요게 또 작년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죠? 보세요. 10만 원짜리가 8만 원 됐죠? 마이너스 2만 원. 그렇죠? 8만 원짜리 13만 원 됐습니다. 플러스 5만 원이죠, 그죠? 그런데, 마이너스 2만 원, 그 다음에는 플러스 얼마? 3만 원이잖아, 그죠? 자, 요거는 재평가 잉여금이니까 요거는 재무상태표고, 요걸 물으면은 플러스 2만 원을 그랬죠. 반대로 항상 재평가 이익이 되죠, 그죠? 이익이고, 요거는 손익계산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뭘 묻습니까? 재평가 단기 이익 묻잖아. 답 2만 원, 그죠? 예. 42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1번,
감과 상각은 자산의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감과 상각법은 자산의 미래 효익이 소비될 것을 예상하는 형태를 반영하고, 감과 상각방법은 정책의 변경이 아니고 뭐죠? 추정의 변경. 잘못됐습니다. 그죠? 대상금액은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부가 이해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잔존가치와 내용연수의 변경은 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네. 두 문제 더 있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43번. 임대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자, 임대 목적이 뭐죠? 투자 부동산이잖아요. 그죠? 그걸 딱 기억하셔야 되죠. 그죠? 자, 다시 한 번 더. 임대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임대 목적은 뭡니까? 투자 부동산. 그죠? 예. 10만, 100만에 샀죠. 그죠? 예. 내용에서는 10년이고 잔존가치가 10만원이다. 공정가치모형을 취득. 투자 부동산에서 공정가치 모형은 뭐죠? 강상 안 한다. 그러면은 100만원에 샀던 걸 100만원이라면은 100만원짜리가 100만원에서 제로잖아. 1번 답. 이거는 우리가 내용만 알고 있었다면 아주 쉽죠. 그죠? 44번 교환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 자 보세요. 구형 컴퓨터를 신형 컴퓨터로 교환하면서 현금 110만원을 지급했고, 그 구형 컴퓨터와 신형 컴퓨터입니다. 그죠? 이거의 취득 원가는, 우리 아래 이렇게 장부죠. 그죠? 152만원, 잔존가치는 2만원이고, 예, 지금 현재, 이 감가상을 좀 해줘야 되네. 그죠? 왜? 1월 1일 날 취득했다가, 그 다음에 9월 1일 날 팔아서 1년하고 8개월간 감가상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요 장부를 구하기 위해서 감가상을 해줘야 되죠. 그죠? 152만원에서 정액법이니까 2만원 빼고, 그죠? 5로 나눠주면은 30만원이죠. 1년에 30만원인데 1년 8개월입니다. 그죠? 요 1년하고 여기에다가 요거 또 더하기 8개월이죠. 그죠? 12분의 8. 이렇게. 4, 2, 8, 4, 4만원. 20만원이네. 그 강 50만원, 이거 50만원 빼니까 102만원, 장부가 이건 102만원 나온다. 그죠? 예. 1년 8개월만치 강화상을 뺐습니다. 예, 108만원이고, 예, 교환 시점에 공정가치는 100, 요 시가는 100만원이라 그랬습니다. 이쪽은 안 주어졌네요. 그죠? 동기계 실질이 있다 그랬습니다. 실질이 있다 그랬죠? 실질이 있는 경우에 처분 손익 그랬죠. 요거잖아. 요거, 요거, 요렇게. 마이너스 102만원이 100만원 됐는데, 마이너스 처분 손실은 공정가치가 100만원 그랬죠. 그죠? 예. 그러면은 마이너스 2만원인데, 예. 답이 또 플러스 2만원 되겠지. 다시 보겠습니다. 예. 지금 처분 손실이 2만원입니다. 그죠? 예. 왜? 요게 102만원짜리가 100만원 되었으니까 2만원 내렸잖아. 그죠? 마이너스 2만원. 그렇죠? 예. 취득원가는 100만원이고, 요게 요리 되어서 내렸잖아. 마이너스 2만원. 예. 2번입니다. 예. 답은 2번. 예. 그 답체가 잘못됐네. 그죠? 예. 아무튼, 마이너스 2만원. 그 해설은 정확하죠. 그죠? 예, 이상 이래 해서 우리의 비유동 자산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금까지 다산이 다 끝났죠. 그죠?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부채에 대해서 예, 강의를 하겠습니다.